안녕하세요, 민윤입니다. 오늘은 쪽갈비를 할 거거든요. 등갈비. 핏물을 반나절 정도 빼주시고요. 삶아 볼게요. 한번 삶은 등갈비에 마늘 넣고요. 양념은 시판에 나온 돼지갈비 양념 있죠? 제가 이거를 소스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굳이 만드는 것보다 시판된 게 맛있어요. 가성비도 괜찮고요. 돼지갈비 양념 된거 넣으시면 돼요. 넣고요. 기호에 맞게끔 넣으시면 되고, 후추. 양념을 따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막 이것저것 막 넣어서 했는데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입맛에도 맞고, 또 사먹으면 비싸잖아요? 나가서 사먹는 맛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어요. 싸고 맛있게. 양념이야 뭐 어렵진 않지만 뭐 이것저것 뭐 넣어야 되니까 그것보다 저는 간편하게 이게 낫더라고요. 소스 시판된 돼지갈비 양념 소스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 삶아서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조금 담가둘게요. 양념이 배겨야지 맛이 있으니까. 양념이 배길 때까지 조금 한두 시간 정도 담궈놨다가 오븐으로 구울 거예요. 지금 한번 삶아서 이끼는 다 익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담가뒀다가 오븐에 한번 구워내면 돼요. 또 너무 오븐에 오래 하니까 이게 또 육즙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담가둘게요. 자, 양념이 잘 배인 고기는 이렇게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오늘 세일해가지고 2만 원치 샀는데, 2만 4천 원치인가 샀는데 양이 많네요. 애들이 워낙 잘 먹어가지고 저희 집은 조금 샀다가는 택도 없거든요. 200도씨에서 한 10분 정도만 돌릴게요. 200도에 10분 정도 구워냈어요. 또 뒤집어서 또한번더 구울게요. 10분 정도. 너무 오래 하면 이게 육즙이 다 빠져버려서 또 뒤집어서 또 10분 정도 할게요. 너무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이제 그릇에 담을게요. 너무 맛있게 잘 됐죠? 진짜 집에서도 쉽게 등갈비, 쪽갈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운 양념으로 하시면은 어른들도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간장, 돼지갈비 양념으로 하시면은 또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